정부는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과 국회의장, 야당 지도부가 빠진 채 광복절 행사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지만 과거사나 한일 관계 언급은 없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타났지만 야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새 통일 전략 8.15 독트린을 제시했습니다.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24분의 경축사에서 일본은 사라졌습니다. 일제의 폐망으로 해방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 일본을 넘어섰다 등 딱 세 번만 언급했을 뿐 과거사도 한일 관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야당을 겨냥한 듯 가짜뉴스 집단이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둘로 갈라진 광복절 경축식. 여당은 야당 탓을 했지만 유일한 야당 참석자조차 대통령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쪼개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진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일본과 대등해진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숨길 수 없는 친일 DNA라고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광복절만큼은 일본을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데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송의표입니다.